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말 저녁 통일 대박 열차 12번째 이야기입니다. 통일 대박 열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이 통일 대박 열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6년 전 때마침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. 문재인 정권은 남북 문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 주도의 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높은 산봉우리인 중국의 비호 아래 김정은과 함께 연방제로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처럼 이렇게 처신해 오는 것만 보게 됐습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.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할수 없다. 결국 손해가 될 뿐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주입된 생각일 뿐입니다. 통일을 할때 소요되는 자금의 크기는 소모성 액수가 아닙니다.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. 대부분 북측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자금입니다. 그러면 이것이 남측에서는 일방적인 손실이나 또는 손해가 되는 것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 자본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소위 바이 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남한 경제대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통일 10년 후, 즉 통일대박 완성 시기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볼때 통일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미국 바로 다음 위치로 가는 G2의 상태로 급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통일 후 남측의 주도에 따라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의 큰틀 위에서 통일 대박으로 가는 몇 가지 필수 조건,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분단 관리, 또 바이 코리아 정책, 한미동맹 강화,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반만 년 역사에 비로소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.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우리 젊은이들도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통일 대열에 힘차게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통일은 대박입니다. 여러분, 함께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